갑자기 때렸어. 아무 일도 없이. 때린 거야. 이렇게 주먹. 이쪽이 주 이게 주먹이야. 이렇게 한 거야. 응. 얘는 너무 아파. 응. 화장실. 때렸어 주먹. 화장실 좀 갈게요. 뺨을 때렸어. 근데 뺨을 이렇게 때렸어 주먹으로. 그리고 심지어 몸통, 손, 이런 데도 때렸어요. 친구가 막 때리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난리 났어. 뺨만 때린 게 아니고 막 때리면. 그랬어? 너 봤어? 아니 본 게 아니고 친구가 말했어. 잃는 애가. 친구한테 잃는 애가 막 이렇게 왔나 봐. 이렇게 했나 봐. 주먹을 이렇게. 막 때렸대 주먹. 그래서 상처는 다행히 안 입었는데 어떤 한 애가 안 보였거든? 한 애가? 그 애는 상처를 입어서 보관실로 갔나 봐. 진짜로? 아니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을 때 왜 때려? 왜 때리냐고. 얘가 싫으면 얘가 싫다고 그냥 말해. 아니 안 놀던가. 상은 없잖아 싫으면. 아무리 되잖아 어차피. 그리고 안 싫으면 왜 때린 거야 도대체? 그냥 때리는 이유가 뭔데? 자기가 그냥 혼내려고 일부러 때리는 거야? 싸움 만들려고 일부러 때리는 거야? 아니 뭐 싫어서 이 사건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야? 아니면 그냥 화나서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니 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테리야. 근데 첫 번째 애가 때리는 애. 근데 얘는 너무 놀라고. 아니 남자가 남자끼리 있어. 남자가 더 힘이 세잖아. 여자가 특히 에너지가 더 강력하니까. 더 날벼락. 날벼락? 날벼락이잖아. 만약에 누가 너를 와서 밀치거나 너를 잡아당겨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친구한테 다 이길 거야. 이길 거야? 아니 내가 보통 부끄럽다 해도 이 상황 절대 그냥 큰 소리 찔러. 선배님 내가 왜 미쳤어요? 때렸어요? 이렇게 할게요. 그 친구가 이러지 마.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이러지 마.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렇게 입을 쳐줘할 것도 아니고. 아니 이러지 마. 이러지 말아줘.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냥 어쭈로 가서 그냥 갈 거야. 어? 뭐라고? 그냥 말할 거야. 이러지 말라고 해도? 너 이러면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. 어? 네. 어차피. 어차피 너가 잘못한 건데 누가 높이 흔들어줘. 너가 잘못한 거잖아. 너가 잘못한 게면서. 아 우리 엄마 아빠 그 헐크야 왜 이런 거 같아. 안 물어봤거든. 너 이제부터 너 그거 말하면 너 이제부터 여기 초등학교 못 다녀? 그러면 어떡할 거야? 너가 어떻게 증언을 할 건데? 어? 어떻게 엄마한테 말할 건데? 내가 여기 교장 선생님이랑 알아? 그러면서 아니 엄마 교장 선생님 말하든가. 나도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할 건가? 우리 교장 선생님 내 편이니까 무조건 내 편이거든 그러면? 나 편 생각해. 응 물어봤거든. 그럼 엄마도 말할 게 있어? 말할 말이 있어? 할 말 없어. 그지? 나는 할 말이 없다. 나도 이제 내가 있어. 진짜 할 말이 어색떡한 말을 해봐. 할 말 없을 거야? 너 되게 못생겼다. 못생기면 왜 어때? 못생겼다고 그럼 말해도 못하냐? 아 그러면 너 되게 뚱뚱해. 뚱뚱하다 그럼 말해도 못해? 아니 말할 수 있지. 근데 너 되게 뚱뚱하다. 뚱뚱하면 뭐 어때서? 아무것도 못한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거든? 나도 사람이야. 마찬가지야. 할 일이 너랑 똑같아. 근데 뭐 어째서? 이번에는 때리네. 때리네요? 내가? 때리네 맞아. 너 맞을 만한 짓을 했어. 왜? 어떤 짓을 했는데 너가 너 입을 당당하게 말해보시지. 일주일 전에 너가 나한테 일주일 전에 무슨 거야? 옛날 얘기 좀 하지 마. 분명히 왜 썼지? 왜 썼어? 왜 썼냐고!
여보세요. 죄송합니다. 연결이 끊겼습니다.